소개될 내용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고로 피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법 예외조항의 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이 형량에 기준되는 부분이 처벌에 대한 법규도 중요하지만은 진단주소, 부상에 대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진단주소가 어떻게 형사처벌의 양형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의 진단주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주소가 몇 주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진단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발급된 진단 초진기간을 기준에서 함께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서 단순한 병명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개 진단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머리를 다치고 팔다리를 다쳤다든지, 또는 다른 내장기관, 늑골, 기타 여러 가지 부상의 병명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진단주소에 대한 것을 형사처벌에서 진단주소 어떻게 정할 것인지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진단이 예를 들어가 정형외과 10주 나오고 신경외과 6주, 또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4주, 2주 이렇게 여러 개 진단이 복합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 각각의 진단을 합산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장 큰 진단주소 한 가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사진단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개 진단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 한 가지를 기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단한 것은 각각의 진단이 여러 개에 다쳤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는 동일한 시간에 중복돼서 치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주 진단에 대한 치료를 따로 하고 또 8주 진단, 6주 진단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게 되면 수술이든 치료든 동일한 시점에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고 많은 진단 한 가지를 가지고 형사처벌 기준을 삼는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 개의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합산해서, 각각 합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높은 진단 한 가지를 한다 하는 사실 첫 번째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진단이 2주나 3주 정도 나왔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병명이 나와서 새로운 진단을 낼 수가 있겠죠. 간단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입었는데 처음에는 진단이 그냥 단순한 염좌 진단에서 2주 내 3주 정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 과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 고통을 호소를 해서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겼다. 보통 압박골절이 생기면 진단이 12주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처음에 2, 3주 정도 진단을 제출했는데 2, 3주 있다가 추가적으로 12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2, 3주 진단을 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병명이 나와서 그로 인해 진단이 추가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추가 진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사처벌 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 진단이 확인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병명에 대한 진단이 확진됐던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단독사고, 한 사람만 다치는 경우 여러 명이 다치 복합적으로 복수로 다칠 수가 있겠죠. A, B, C, D 여러 명이 다쳤는데 그 다친 진단이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골절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부상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이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을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이 나온 진단주소 한 가지를 우선 채택을 하고 나머지 여러 명의 진단주소를 합산해서 그 합산된 진단을 둘로 나눈 진단을 많은 진단과 합산해서 최종적인 진단으로 양기준을 삼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최고 많은 진단에 한 사람이 8주 진단이 나오고 나머지는 6주, 4주 진단이 나왔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합산하면 8주, 6주, 4주 하면 18주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최고 많은 진단 8주 진단에다가 나머지 두 사람 6주, 4주 진단이면 10주죠. 이걸 나누기 2를 하면 5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많은 진단 8주에다가 5주를 합산 13주 진단을 기준해서 양형 기준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단주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